이번 시간에는 왈츠 리듬 스트로크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강양약 이렇게 되어 있죠. 4분의 3박자는 3박자이기 때문에 강양약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8분의 6박자는 강양약, 강양약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3박자의 박자 세는 방법은 하나, 둘, 셋. 8분의 6박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론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는 게 정상인데요. 연주할 때는 편의상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세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패턴입니다. 2번 패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박을 8분음표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박은 다운 업 이렇게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8분의 6박자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3번 패턴의 경우 두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을 다 8분음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8분의 6박자 같은 경우에는 16분음표로 나눠주고 있죠. 역시 액센트는 첫 번째 박에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4번 패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박자를 다 반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액센트는 역시 첫 번째 박자 하나에서 하 부분에만 액센트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5번부터 8번 패턴은 1번부터 4번 패턴과 리듬의 형태는 같지만 액센트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액센트가 하나 있지 않고 둘, 셋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자, 5번 패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6번 패턴. 6번 패턴은 마찬가지로 둘과 셋의 액센트가 있지만 둘할때 둘, 둘다 액센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의 앞부분, 두 부분과 셋에서만 액센트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7번 패턴은 둘과 셋의 앞박자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8번 패턴은 세 박자를 모두 반박자씩 나눠 놨지만 두 번째 박과 세 번째 박 앞박에만 액센트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8번의 6박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